정말 예쁩니다. 네. 무슨 눈치란 말이에요? 네, 정말 예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어떤 강의인지 제가 어제 공지 드렸죠. 네, 김혜성 선생님께서 AR로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파마덱스 원래 대가시잖아요. 근데 AR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 전수해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안 되셨나봐요. 그러면 저희 어제 좋은 일 있었다. 조용민 사장님 어제 너무 좋은 일 있어가지고 어제 저희 2000포인트를 받았을까 했거든요. 그거 사례 한번 얘기해주세요. 조용민 사장님. 아,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조용민입니다. 저는요, 월요일날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4개월까지는 정말 잘 됐는데, 이번 달에 제가 스타 포텐셜을 우리 스폰서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어저께, 6개월 동안 제가 공을 들인, 정말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연락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그렇게 안 되고 연락을 약속을 잡아도 또 캔슬을 놓고 약속을 잡아도 그날 아침에 회사에 창고에 물이 들어왔다고 또 캔슬을 놓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어저께는 아침 내내 연락이 없더라고요.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진짜로 약속이 될려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준비를 막 하는데 우리 정진선 스포서님께서 TR90 그 책자를 딱 주고 자기는 이제 선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TR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무조건 TR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딱 봤는데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사실 걔가 53kg 어저께 체지방까지 인바디까지 다 했는데 53kg 나가는 사람이 체지방이 3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살쪘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데모하다가 여기 너 여기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다 또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니까 TR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데모 끝나기 전에 어머 언니 나 다이어트 할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우리 뉴스킨을 잘 모르니까 무슨 구멍가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러면은 강화문 본사에 가서 우리 하자 그래갖고 강화문 본사 가서 그냥 오늘 한 거는 다 사겠대요. 그래서 이제 갈바니 사고 다 하고 하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R까지 하니까 한 210만 원 정도 딱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카드로.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날 안 되더라도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여기는 그 사람이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상황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제품이 좋으니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저는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늪에서 좀 살아났다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늪에서 헤어났어요. 요 달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우리 명단 확실히 깨뜨려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진짜 대박 소식을 알려주셔서 정말 1월 달에 만나신 분인데 꾸준하게 정말 관계 유지하셔서 어제 드디어 결실을 발휘했는데 엄청 큰 결실이죠. 네, 대왕 결실을 맞이하신 조용민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혜성의 옆에 이제 딱 서 계시는데 네, 지금 딱 서 계시는데 넘으셔도 제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기대되시죠? 네! 네, 김혜성 사장님께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긴 게 어제 이걸 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성공 스쿨로. 그리고 스크랩 트레이닝 같은 거야. 어머. 다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수천부터인데 파워 트레이닝을 이런 거야. 그 어떻게요? PT를 다시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러고 몇 시까지만 거의 새벽 네 두 시간 자고요. 어머. 왜냐면 제가 여기 나오는데 두 시간이 걸리니까 파주에서 두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다가 또 저희 여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김구르 사장님 말 복제하죠? 보는 게 무서워. 언니가 되게 최윤아 사장님하고 똑같이 웃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가서 그러니까 정기구매를 거는 게 편하잖아요. 이게 네. 약정이니까 뉴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사실 많아도 간여하기가 힘들어요. 초기 사업자는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기구매를 하면 소비자도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우리도 관리해주기 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통화를 하거나 연락이 될 수 있고 연결 제품이 매개체가 돼서. 근데 처음에 나가서 소비자 고객을 리팅을 할 때 대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스토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마이스토리 안에 제품 보상 회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이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마이스토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1분에서 5분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이게 따다다다다닥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해서 이걸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 이게 마이스토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짧은 마이스토리, 진짜 1분짜리도 있어야 되고 3분짜리도 있어야 되고 1분, 3분, 5분짜리 스피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되는 게 연합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려면 마이스토리를 5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스토리를 내가 적었을 때 이렇게 내 문맥이 이해가 가야 돼. 앞뒤 문맥이. 그러니까 내, 이 사람한테 마이스토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조차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면 주저없이 준비없이 이 사람이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하고 이거는 1분 5분에 시간 재면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인드에 써놓든가 나중에 이제 하도 많이 하면 외운 게 다 달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회사 제품 사업 티업이 다 돼 있어야 돼. 그 내용 안에. 그리고 반드시 미리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딱 이 고객을 만나면 밝고 영달한 목소리로 건강을 전달하러 왔으니까 밝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미소와 그죠? 그걸 하면서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하시고 집이 정말 깨끗하시네 있는 그대로의 칭찬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딱 앉아서 이제 물한뭐 이렇게 커피를 안 주면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앉고 식탁에 가서 앉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명함 주고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킨 사업가 누구입니다. 명함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건데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을 상담을 해드리면 되나요? 몇 시까지 시간이 되나요? 시간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이 사람이 중간 클로징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났는데 갑자기 오늘 갔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시간 확보를 내가 몇 시까지 할 건가 해서 중간에 상담하면서 시간 체크를 계속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딸리면 중간에 진도를 넘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그걸 하시면 되고 마이스토리를 제 마이스토리를 하는데 제 마이스토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이스토리를 들으면서 사장님들이 그 문맥을 사장님의 스토리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대해서 마이스토리를 하거든요. 할 때 연합강의장 400명 500명 앞에서 마이스토리를 하는데 제가 엉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사업가고요. 뭐 차를 마셔요. 그럼 이 사람은요 내가 왜 뉴스킨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내가 제일 궁금해 이 사람. 아 저는요 사실은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우연히 이제 부모님 사업을 하는데 어머님이 또 황성하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설을 하나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우연히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좀 길게 얘기할 때는 막 그래 엄마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바꿔서 저걸 하라 그래서 제가 우연히요 사회복지 대학원을 가게 돼요. 이거 자격증 때문에 근데 그때 대체협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건강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교수님들이 다 각계각층의 의사였어요. 뭐 한의
의사 약초와 정신과 테라피 사상체질 뭐 해부학 교수부터 친구와 그래서 저는 양방의 건강 공부를 우연히 하게 돼요. 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처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정보통신 근무할 때 제가 연수를 갔다 강원도에서 낙서를 해요. 시냇물에 바위 위에 제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왼쪽에 갈비가 8대가 골절이 돼요. 그래서 인제들 액병원에 급병원에 실려가는데 내부 골절을 수술을 못해서 가만히 누워서 뼈가 붙을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6개월을 누워있었어요. 30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는 동생이 뉴스킨의 건강식품인 파마넥스. 파마넥스라고는 모르잖아요. 뉴스킨의 건강식품인 파마넥스 제품을 가져왔어요. 그걸 복용하면서 제가 그 뼈는 붙었는데 풀리지 않던 담이, 그 발돌 같은 담이 제가 호전 반응이라고 더 아픈 겨울을 겪으면서 그 일주일 만에 담이 풀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고 와서 이게 뭔가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알고 있던 바깥에 건강식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건강식품하고 틀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제품 취약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질성 피부염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화장품 치고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과를 가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뉴스킨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학원을 가면서 대체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제가 병통시장에 저희가 약초학을 80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약초를 병통시장에 사러 가는데 80가지를 80개로 밀봉을 하더라고요. 비닐에 넣어서 학생이 몇십 명이면 몇백 개잖아. 이거 이렇게 힘든 걸 교수님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약초는 벌레가 생긴대요. 그럼 시중에 한약재는 어떻게 해요? 방부제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저질 약재는 중금속이나 독약이나 바이러스 미생물에 오염돼 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랬더니 답이 없대요. 근데 하지만 그런 한약재를, 나쁜 한약재를 계속 먹게 되면 여자는 자궁에 근종이나 흡입 생기고 남자는 전립선이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파노라마처럼 스쳤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뉴스킨 세미나에 갔을 때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품만을 유통 과정을 그때만 해도 제약회사도 세 가지 과정밖에 없는데 여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올림픽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도 걸러내는 공법을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그것도 어차피 약초를 갖고 캡슐화 시킨 거가 사람들한테 한약보다는 이걸 권장해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품 체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전성이 최고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브랜드 체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마넥스 제품 체크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사회복지도 같이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그 사회복지 처음 남자분이 다 연로하신데 숙제를 내준 데 레포터를 하는데 100세 인생 플랜을 짜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도 100세 시대 살아야 된다 그럼 어때요? 아유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100세부터 플랜을 짜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래 사는 그런 걸 그때 알았어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와 관련된 이런 사업보다는 안티에이징이나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뜰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안티에이징이나 건강이나 그런 쪽에서 일을 해야지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직업군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딱 스친 게 뭐냐면 여기 세미나 갔을 때 약간 나이 드신 할머니 또래가 갈바닉 강의를 막 럭셔리하게 하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어쩌면 그 뉴스킨이라는 게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안티에이징 도구인데 내가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그분같이 럭셔리하게 그런 삶을 21세기 초고령화 시대의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저는 소비자 때는 몰랐는데 대학원 가서 밖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 좋은 제품과 사업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제품급, 회사급,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 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디테일하게 가면 제가 소비자로 있었는데요. 8년 동안 소비자로 한 달에 문자로 먹고 쓰는 게 50만 원인데 1년은 600인데 680만 4,800원으로 대학원 등록금도 내고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분, 3분, 5분짜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짧게 칠 때 짧게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에 사실 끝난 거예요.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 부부를 앉혀놓고 사실은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일. 이게가 다예요 넷플릭스가. 저기는 허벌라이트도 먹고 뭐 별걸 다 먹어봤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성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이스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사람이 늙잖아요. 그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99, 88 이상,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년을 따라 죽는다. 신조어예요. 맞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건강식품의 필요성을 취업하는 거. 제품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Y를 터치해줄 때. 처음에는 유스를 취업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는 거. 스토리텔링.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상식도 공감대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거에도 환경 오염에 따른 먹거리 오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건강식품 요즘 많이 드시는데 언니 건강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피드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트위치라도 일단 나는 그 사람하고 공감대 형성해라. 그리고 나서 내 의견을 말해.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참 현명하시네요. 요즘 많이 드시죠. 근데 보시면 지금 하늘하고 땅하고 바다가 오염됐잖아요. 오염이 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고객한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강의하면 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오염됐다. 지금은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극적인 드라마틱한 멘트 같은 건 이런 것들. 산부인과에서 일주일 두 번 이상 산모한테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한다. 원자 그 사건도 있었고 납순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강남 가면 한의원에서 아이들 모발 미네랄 검사할 때 납순 중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참치 캔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생선 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됐고 산성비가 내리고 산성화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또 공기 중에 수증기로 올라가고 화학공작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그것만이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먹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많이 이런 정크푸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소와 불순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 독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문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엄마들이나 할머니 잘 씻지도 않는 아토피 같은 거 안 걸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 땅에서 경작을 농사 30년 이상 지나면 아연이라는 미네랄 같은 게 안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피부 질환이 많이 온대요. 사실은 어떤 그 영양소 부족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게 영양소가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가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땅 바다가 나온 그 환경에서 나온 음식들이 우리가 보면 먹어야 될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이거는 타는 영양소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미네랄은 언니 살이 찌는 영양제가 아니라 과일, 야채, 멸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에서 옛날같이 맛이 없죠, 언니? 안 돼. 좀 나이 드신 분들 낫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밭에 가서 고추 따갖고 쌀용 밥만 해갖고 먹어 너무 맛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나오는 영양소들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태어난 영양소예요. 그게 식이섬유 좋은 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태워서 에너지도 못 시키고 노폐물도 배설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의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사람들이.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제와 독소가 쌓인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통한 영양 균형과 해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아, 그래서 필요하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과 칼슘을 먹어야 된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칼슘과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홍해걸이라고 여의사였던 남편인데 이미 2005년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런 환경오염에 제가 말한 환경오염에 살아서 이 한 장을 갖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단일 비타민이 아니라 칼슘이에요. 오메가3 이제 티업이 들어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고 제가 이제 이 파워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파워 트레이닝을. 근데 이렇게 스쿼트로 하면 이해는 안 돼서 화면을 중간에 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뉴스를 할 때 책자를 갖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거. 하면 영양상태 체크할 수 있는 바이오토니 스캐너 티업하면 되고 여기서 비타민 B12가 신경불성 기형적 감퇴극이잖아요. 내 몸이 아픈 거 그쪽 기능에 영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은 그 사람의 몸이에요. 이 사람이 갑상선이 안 좋으면 신경질적이에요. 저 사람이 간이 안 좋으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건강 상태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로 봐요. 대체 의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이 어디 간이 안 좋은가? 화를 잘 내네? 수자 먹으면 화내죠? 사자는 고기 먹어, 폭식, 육식. 포악해요. 양은 풀 먹죠? 순해요. 제가 양띠예요. 유머예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건강 나가서 왜 못하냐냐? 그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식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는 거예요?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치를 전달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확신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눈빛을 먹어야 돼. 그냥 어제 소비자가 전화가 왔는데 유스하고 리버품을하고 고품을 먹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오래된 소비자인데 저희 걸로 못 컸던 다리가 연골이 재생되고 좋아져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근데 발음을 폈어요. 어디 가서 50만원짜리 영양제 먹다가 6개월 만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다시 올 거예요. 어머니 몸은 우리의 좋은 제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걸 찾게 될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도 안 돼 다시 왔어요. 와갖고 이제 유스를 넣고 전기분해를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다 그래서 리버포뮬러하고 칼슘제를 넣었어요. 그러더니 아, 나 이거 유스만 먹고 이거랑 이거 두 개는 안 먹을래. 에이어를 두 개인데 그래서 드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 비싸. 그러니까, 아니 69,000원이 뭐가 비싸요. 반찬들 사 먹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랑 아들이, 손녀들이 엄마, 어머님 아파도 아무도 대신 아파해 주지 않고 어머님만 서러워진다. 그나마 먹을 수 있을 때 드세요. 나중에 먹지 못할 때는, 삼키지 못할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드세요. 제 말이니까. 아, 난 맨날 너한테 져. 그러니까, 아유, 뭘 져요. 아유, 놀고 있네. 저 놀고 있어요.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탁 결단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결단을 시키는 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은 나가서 유수 잘 넣어야 되겠죠? 네. 어차피 그 사람은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네. 채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요. 이제 이런 언어로 여기서 건강상태에 지금 얘기해요. 언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 내게 좋아, 니께 좋아. 너무 많죠? 뭐, 허벌도 좋아, 유니시티도 좋아, 시너지도 좋아, 뭐, 시크릿도 좋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이토미도 좋아, 아벨도 좋아. 소비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행동 결정 장애가 생겨요. 선택을 못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그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언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똑같이 공감돼요. 자, 근데 저희는요. 제가 아까 말했지 한약의 그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약초 성분들을요 과학으로 증명된 저희 철학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안전성에 대해서 여섯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요 암에 굉장히 좋은 미국의 전립선 암센터에 들어가는 공식으로 공급이 되는 티그리라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암에 좋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은 녹차예요. 녹차인데 그 원료를 수급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가서 매달 달에 그 다음에 뭐 둘째 주는 둘째 주 4월 달 둘째 주 새벽 5시 이렇게까지 원료를 수급해요. 저희는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농약이나 미네랄 검사를 했을 때 통과가 안 되면 안전성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가지고 만약에 쌀이 인삼이 한국에 좋다 그러면 한국 거를 쓰고 저희는 전 세계 원료를 쓰고 있어요. 그 민속 식물학자가 원료를 수급하고 그거를 약같이 캡슐화 시켜서 동일하게 아스피린은 미국과 한국이 똑같잖아요. 양이
저희는 건강식품인데도 불구하고 함량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표준화를 시켰고 안전성이랑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 마지막 단계 임상까지 있어요. 논문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격한 통제로 위생상 문제로 추출 농축 정제 분명히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원래 건강식품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밥처럼. 근데 거기 어떤 안 좋은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해로울 거 아니에요 몸에.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식품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거쳤고 의약품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한 선두 주자를 자제하고 원통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티업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티업하고 와이를 티업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건강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활성산소를 들어봤어요?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이 늙어간 산화가 뭐죠? 네? 산화라는 건 내 몸이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왜 산화가 공기 중에 나면 빨갛게 산화됐듯이요. 못이 실면으로 녹듯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냐면 왜 산화산화된다. 활성산소가 그 산화되는 원인은 뭐냐면 내 몸에 유입된 산소들이 사용되고 나면 찌꺼기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연료와 감자들이 찌꺼기를 내서 그러면 산소 흡입 또 산소를 흡입하면서 그 산소의 5%가 찌꺼기로 남고요. 음식물 대사나 몸속에나 외부 독소에서 가위로 들어올 때 이런 것들 활성산소를 해서 내 몸에 있는 중요한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중요한 그 기관과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포 변형 등 이런 질병을 초래하면서 노화의 원인이 되고 있대요. 활성산소는 그래서 전 세계 80% 이상 질병은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그런 산소로 인해서 코끼리하고 쥐 얘기 아시잖아요. 코끼리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느리게 움직이면서 호흡도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오래 살잖아, 가장 오래. 근데 쥐는 어때요? 하다가 얼마 못 살고 죽잖아요. 너무 많은 산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운동선수나 교수들이에요. 가장 말 많이 하고 운동선수들 가격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느림의 미덕이 그런 거에서 요가나 이런 그런 것들이 좋은 게 건강도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활성산소를 근데 제거하는 방법이었네. 항산화 제거, 비타민 내로 종합 비타민 먹으면 해독이 된대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사실은 건강식품이 지금 굉장히 그게 필요한 시대고 우리는 옛날같이 발만 잘 먹는 시대는 지났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항산화제 필요성을 티업시키는 거예요. 그럼 건강식품 먹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언니 그럼 우리가 이제 언니 건강 한번 체크해볼게요. 양자계를 피는 거예요. 피면서 이 양자계에 대한 뭐를 해야 될까요? 티업. 티업을 하셔야 돼요. 30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300개 이상의 종류로 내 몸에 파동에 의한 기속 체업이다. 보통 병원에 가서 뇌 하나 검사하는 게 10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30개 카테고리에 10개씩 하면 300개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얻네? 심플하게 티업하는 거 60초밖에. 1분도 아니에요. 60초밖에 안 걸려요. 간단하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호기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다 해보고 싶어요. 간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요 몸 안에 잔류농약과 질량 개수와 우울증까지 다 체크가 돼요. 어머 그래요? 농약 그런 게 나와? 어머 그래요? 뭐 우울증도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러면 그래요? 검사 티업을 하니까 어때 자세가 똑바르죠? 양자에 대한 측정을 자세가 똑바르니까 막 잘 이렇게 네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기록을 다 빼서 착착착 빼요. 그러니까 뭐 근데 티업이 아니라 이거 구창수에 다 빼야 돼요? 토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티업을 하면 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 수치와 실제 수정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면 병이 3분의 1이 진행이 됐을 때 병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정상 수치와 대 실제 측정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언니가 관리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고요. 그래서 디테일하다는 걸 티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또 언니가 만약에 건강식품을 드실 때 이제 복용하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계속 먹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변경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복용 전과 후에 적혈구가 바뀌는데 4개월이잖아요 120일 보통 한 6개월 4개월에서 다시 체크를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럼 어때요?
이미 건강식은 주고 끝났어요. 그죠? 이 멘트로. 이미 나는 끝난 거야, 내 머릿속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신뢰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크 방법이에요. 이제 건강식품의 필요성이 인지된 상태죠. 어쨌든. 네. 짧은 단어든, 오랜 단어든, 내가 따다다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을 들었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체크 관리가 들어가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종합 보고서 하나 탁! 피고, 많이 건강할까? 그런 거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안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성격이 안 급하고 막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 뭐 차도 드세요. 밥도 해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안 좋은 부분만. 30개를 열어서 300개를 하는데 그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빨간 부분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파란 거는 예를 들면요. 양자기가 틀리지만 파란 건 정상이고, 경도는 약간 이상이고, 빨간 건 관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것도 병원에 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빨간 부분을 체크해서 그것만 티업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티업할 때 뭐가 있냐면, 보통 혈관하고 칼슘은 90% 이상 다 어떻게 나와? 한국 사람들 짜게 먹고 구호너에 90% 이상이 다. 그리고 어차피 혈관 다 노화됐잖아요. 지금 오염되어서 높은 독소에. 이게 혈관 칼슘인데, 혈관은 뇌하고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 뒤에 이제 내 뉴스에서 나오지만, 언니 요새 치매 환자가 60에도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온대요. 그러면 몸은 젊은데 거기서 갇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은 24시간 케어할 수 없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고, 언니 그런 노후로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혈관 관리를 안 했을 때 다 모든 그런 동맥경화, 암, 심혈관 질환 다 그 변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청소 가장 기본인 거, 언니가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안 내려가잖아요. 깨끗하게 혈관을 청소하는 게 정말 기본이라서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칼슘이 나오잖아요. 칼슘은, 인생은 칼슘과의 전쟁을 했어요. 이게 왜 우세요? 그냥 칼슘이 부족하면 149가지 질병이 유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코드를 꽂는 것들, 전기선에서 꽂는 것들도 칼슘에 의해서 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도 칼슘에 의해서 작용하고, 특히 중요한 건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못 먹으면, 못 씹으면, 유동식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치아의 99%이고 나머지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속으로 들어가는데, 뼈를 만드는데, 뼈에서 하는 작용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만들어요, 뼈가? 골수를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요. 뼈가 부족한 사람들은 칼슘 골다공증에 사는 뼈가 피가 안 만들어서 만성피로 죽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땅을 밟지 못하고 골다공증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땅 부어서 못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하루의 근육 손실이 1년치가 손실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멘트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 파라독스를 내 뼈에서 용출해서 써요. 그럼 그게 쓰고 나머지가 우리 제품같이 바깥으로 용출이 되는 게,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달라붙어요. 심장 근육에 가서 달라붙어요. 심근경색, 동맥에 동맥경화, 신장에 있던 신장결석. 근데 그거는 망치를 부셔도 안 되잖아요.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그렇게 됐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초래한다. 그래서 칼슘을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아, 드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QBS가 없으면 건강체크지를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건강체크지를 쭉 해서 활용을 하시고, 성격 급한 사람 건강체크지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 보면서, 그거는 중간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내는 제품 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 칙자를 피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게,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책에 마케팅 책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시각화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화면과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뇌에서 각인이 된대요. 보는 거는 뇌에서 카메라로 엑셀을 촬영이 딱 된대요. 소비자들한테 항상 자료를 가져가셔야 돼요.
작은 자료든 큰 자료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언니 이런 이유로 종합비타민 오메가3를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에 만약에 젊어지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를 복용하면서 막 언니 칼슘도 좋다고 뭐 좋다고 뭐 오메가 좋다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복용하면 간편한 제품이죠. 또 가격도 저렴하다면 언니 어때요? 너무 좋으시겠죠?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뉴스 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 책자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요. 사실은 이게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먹으면 내 유전자가 젊은 상태, 발현 상태로 발현된다는 걸 안 믿잖아요. 네.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갔지만 밖에서 그러면 쇠뚱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사람인데 무슨 뭐 유전자야, 유전자는 막 그 유전자 조각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보면 언니 혹시 비행기보다 빠른 고속 열차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지금 시행하가 끝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지 아세요? 20분. 응? 15분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이 그 고속 열차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나오는데 지금 시행하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도 이미 길이 나왔고 우리 카이스트랑 이런 공대에서 이미 다 대동 연구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니 혹시 또 음식을 찍어내는 프린트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찍어내는 프린트기?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이런 네. 것들 시간이 단축되고 혹시 언니 미래 병원에 무슨 어떤지 아시나요? 지금 벌써 로봇들이 수술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 유전자 검사를 미리해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내용의 탑베어 안젤리나 졸리의 스토리 아시죠? 언니 혹시 아세요? 이거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방암의 조직이 그 코드에 가서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기술도 등장을 했대요. 텔레미어 기술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시행되고 있어요. 고가와 고비용과 많은 부작용을 어부감에서 하고 있어요. 아주 극상류층은 이 기술을 통한 시술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어떠냐면 거의 한 조목씩 피를 빼야 돼요. 한번 그거 할 때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고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동영상 보여줘도 안젤리나 동영상 보여줘도 되고요. 이런 사진도 그냥 보여줘도 되고 보세요. 이게 그거잖아요. 푸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푸딩으로 만드는 음식점이에요. 젓가락 이런 거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 프린트 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일에 딱 한정적으로 예약이고 4시 전인가 2시 전까지 딱 몇 세트만 받고 끝나요. 근데 한 세트의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비싸요. 고가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있고 이건 뭐예요?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보를 빨리 받아서 이렇게 뉴스킨을 하니까 그나마 이런 정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아이를 의대에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목숨 걸고 공식하고 의사가 네. 의사대로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했던 그 방식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 세대지 우리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은 정보가 없어서 그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 시대인데 어때요? 자기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여기 노화시계 거꾸로 돌리는 게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텔로미어예요. 이거를 짧지 않게 연장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수명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디 카운트시대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 텔레미어가 딱 줄어들면서 질병이 오고 다 끝나면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바디 카운트 시계를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이제. 이런 기술. 근데 이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유스가 이제 사이언스 기술이요. 이런 부작용을 없애갖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커다란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의 시대 속에서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저희 회사가요 굉장히 안전성도 좋은 회사잖아요. 또 여기 회사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도 건강식품은 언니가 우리가 보통 밖에서 먹는 것들은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산화 플러스 이렇게 내 젊은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고 진짜로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건강을 살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유수. 그죠? 그럼 사람들은 젊어진다고 어때요? 굉장히 미래의 병원이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자 이제 그거죠. 처음으로 달나라 간 거에 제2의 형성인 거예요. 유전자를 찾아내죠. 25,000개 지도를 쫙 해요. 그래서 지도를 쫙 펼치면 이쪽은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있듯이 여기는 뭐가 있어요? 21번 코드로 딱 들어가면 여기는 당뇨 코드가 딱 나오고 피부에 가서 김이 21번 코드가 딱 나오고 그럼 거기서 딱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 노화되는지 재생시켜야 되는지 리셋시켜야 되는지 그 안전에 좋은 것도 한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달나라에 간 두 번째 전직에서 가장 이슈적인 일이 유전자 인간의 전체 유전자 신호를 찾는 인간계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유전자의 노화의 비밀이 있다고 몸이 늙고 병든건 유전자 세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이렇게 KBS 생로방송에 나오면서 리처드 원드롭 창립자인데 국립영장연구소 책임자고 총 토마스 프로르 박사 주인이 여기 안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적게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인 걸 밝혔죠. 이 연구소는요 유전자와 노화와 유전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뱅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예요. 그 전 세계 석박들이 한 개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십 개의 논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넘버 원인 유전자 수명에 관한 연구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뭐 해파리, 성충, 토끼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유전자 가장 유사한 붉은 털 원숭이를 갖고 30년 정도 검사를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식을 하고 여기다가 항산화를 처했을 때 더 오래 산다는 걸 갖고 전 세계 최초로 보여줬죠. 노화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건 이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거. 그래갖고 제품을 투했을 때 위치가 사람의 나무 24년을 더 연장하는 실험이 있었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젊었을 때 유전자인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된 거를 저희 제품을 투했을 때 92% 리셋시키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지금 많잖아요. 자료가 지금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PT를 사장님한테 쫙쫙 푸는 거야. 사장님의 이해도 같이 가야 되니까 사장님의 공부와 실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소비자한테 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 푸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필요한 부분만 자료에서 취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치매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임상 이런 것들 그렇게면서 이제 에즈라 유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요. 유스 스페니어 언니 이름이요. 젊은 척추는 어떤 일이 유지되는 기간이라서 척추이 유지되는 기간이래요. 제품 이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태어난 아이는 타임즈에서 142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언니가 90대고 아이가 60대면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언니 건강관리 지금부터 언니가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 유스의 메커니즘은 기전은 딱 이거예요. 정답.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객한테 쉽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면 언니 아주 옛날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웠잖아요. 산에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거기 병원이 있어요? 항생자가 있어요? 걔네를 어떻게 낳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낳나요? 어떻게 낳나요? 자기 침으로 이걸 해독하고 동굴 속에 가서 쉬고 먹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은 내 몸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동생의 동서.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갖고 내 몸 안에서 대사하는 게 80%예요. 일을 하는 게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소화흡수 배설 배출 과정을 하는 그 과정을 80%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장기들이.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온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장기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똥개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 처마 밑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쉬어요, 며칠. 그러다가 천천히 나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꼬짝꼬짝 먹었대요. 맞죠? 사장님, 맞죠? 네. 미국에 사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대요. 저희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야, 배 아프면, 아이고, 약손이다 문지르고, 네. 침 발라갖고, 아, 드러워, 네. 할머니. 그런 것들이 네. 내 몸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열나면 병원 가서 해열제 먹고 네. 설사하면 지혈제 먹고 그거 다 배출되는 과정이고 싸우는데 감기 걸리면 열이 나는 건 백혈구와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그 해열제를 먹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거는 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미지근한 물에 씻기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되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파마렉스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몸은 이렇게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ADMS라고 항상성 체계가 있어요. 항산화 역할과 독소에서 세포 스트레스 반응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유전자를 보호하고 회복까지 시켜요. 자면서 세포가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잘 자야 돼요. 잘 먹고 잘 싸는 게 뭐예요? 건강의 기립이다.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있죠. 자면서 신진대사 태우는 거예요. 그 면역력 조절. 그죠?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다 있는데 이 기능을 리셋 시키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할 수 있는 수비대 공격대를 어떠한 독소나 노폐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화됐거나 기능이 저하된 거를 다시 젊은 상태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여섯 가지를 ADMS를 체계를 그러니까 항노화 방지 메커니즘을 하네요. 그죠? 지금 스마트 시대예요. 우리도 스마트에 걸맞게 하나로죠. 제품이 딱 표시를 시켜갖고 이 안에 있는 성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언니 아까 얘기했죠?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서 거의 다 500까지 있는데 젊어지는 그까지 너무 좋죠. 젊어지는 기능이요. 이런 성분들이에요. 전 세계 9가지 슈퍼푸드하고요. 심장과 뇌의 가장 중요한 근육 보조 효소인데 그런 효소가 페스틴 효소가 들어가요. 그거는 의사들이 10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미수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나가서 사도 약국에 3-4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슈퍼푸드예요. 언니 페루에는 혹시 퍼플콘이랑 옥수수 먹어봤어요? 언니 안 먹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붉은 자색 옥수수예요. 조그만 건데 이제 끓여서 차차로 많이 먹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또 할머니 완전 장수예요. 그리고 언니 여기 보면 오키나와가 있어요. 오키나와는 일본의 전세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촌이에요. 여기는 90세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정어리나 낫도 유명하죠? 그게 들어있어요. 이 뉴스 안에. 그래요? 그러면 벌써?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언니 오메가3가 생선이 아까 제가 많이 오염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오메가3의 가장 좋은 성분이 뭐냐면 연어래요. 연어가 많이 팔고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요 스칸디나바 반도에 오염되지 않는 야생 연어예요. 이 알래스카 연어가 뉴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언니 포도주가 좋은 거 아시죠? 레스테라 비로자고 프랑스에 있는 신장병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 와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는 데서. 이런 와인 한 잔 먹으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연어는 레몬, 칠렬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그래도 산에 가면 확 맑은 경이 나오고 막 방향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릴렉스 수도 하고 스트레스까지 이런 성분도 있고요. 시트러스라고요. 체지방 분해하는 거예요. 양파 있잖아요. 양파 원래 껍질에 영양분 있잖아요. 네. 모든 과일과 야채는 껍질에 있어요. 왜냐하면 상아가 태양빛을 그래서 자기 몸을 손상되지 않게 해서 빨간색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양소를 껍데기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약 화학이라든지 다 깎아먹잖아요. 야, 두껍게 깎아, 두껍게. 농약이 묻어있어. 이번에 너무 좋아요. 주방센서를 닦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9가지가 있어요. 젊어지게 쓰는 젊어지게 있어요. 언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적도를 넘어오면서 다 유통이 변해요. 근데 이걸 매 식탁에 아침 저녁을 하루에 두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장수 국가에 섭취한 핵심 섬유죠. 사실 돈이 있어도 이걸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넣어요?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섬유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다 담은 섬유,
뇌 집중력, 기억력, 해독, 당뇨. 당뇨가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뉴스 먹고 당뇨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충규 소장님 그러시더라. 가장 많이 좋아지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소장님 것 같아요. 당뇨. 혈관. 항산화, 뇌의 신경 중 식약, 비타민이 550세, 비타민은 세포막의 성분이에요. 세포막은 잘 물이 들어가고 호르몬과 피가 왔다 가서 통과가 잘 되고 용폐물 배출이 잘해야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없어서 세포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베타콜린은 40배, 눈, 백내장 되게 많아요. 그렇죠? 활성산소 잡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전립선, 콜레스테롤, 체중, 간성, 혈액, 세포, 비만, 뇌 집중력, 기억력, 뇌, 해독하면 언니, 뇌하고 심장하고 눈은요, 25세 이후에 재생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근데 뇌하고 심장하고 눈이 좋아져요. 근데 너무 좋죠? 네. 언니,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잘 보이시나요? 나이 먹으면서 언니,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나이 먹으면서 산에 올라갈 때 힘이 안 차네요? 아니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좋아지죠. 대박이죠. 네. 근데 나는 연예인들도 막 이병헌 같은 사람도 슈퍼 가지고 벌써 다 먹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코키텐이 신장 분위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오메가 같은 언니 근데요 흡수도 잘 돼요. 저희가 방법이 완전히 지금 그 기름을 물로 해서 하는 그런 카로틴을 수영법 쓰잖아요. 그래서 진짜 흡수가 잘 되면 진짜 빨리 나와요 효과가. 명연도 하루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나노 공법이라서 그죠. 눈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고 혈액 개선이 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알츠하이머병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이건 뉴스피 임상 실험이죠. 염증과 항산화, 뇌 활동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치매 노인은 엄청난 알츠하이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이상 투병을 해요. 이 병을 걸리면 정말 불행해요. 그래서 오메가3 하나만 잘 먹어도요 이런 병이 안 걸려요. 칼슘 하나만 먹어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다 말다 주체성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죽기 살기로 먹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는 뇌를 어때요? 자기 공명에서 우리가 파워풀하게 활동이 넓어진 저희 임상 실험이죠 나와 있는 거. 네. 그래서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인 비율이 전 세계 2위예요. 노인 요양실 엄청나게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차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노래만 차리면 잘 들어가는데. 밥 먹는데 옛날에 부정한데 처음에 노래방과 통행사는 제거됐었어요. 항상 남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지.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이미 그거는 정보 상식이 정보가 아니에요. 돈은 정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언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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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특히 좋은 게 이제 근육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근데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타협지에 대해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바뀌지 않는데 나타난 상태가 젊은 상태로 영향 받을 수 있대요. 뭐 탐지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력을 제가 만들었는데 믿으시잖아요. 회사 팀을 반드시셔야 돼요. 임상도 보여줘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거, 내 거든 뭐든 결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 건강식품 사장님이세요. 조셉창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조셉창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이세요. 저희가 이 기술을요 갖고 책을 쓰셨어요.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 책은 언니 거짓말을 할까 할 거예요. 미국 거슬러서 소송에 나와서 여기서는 노화의 편견에 대해서 썼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93세가 되어도 젊은 사람과 읽고 발명하고 일하고 이게 저희의 철학이에요. 철학을 만들어줬는데 단순한 다단계가 있는데 맞아요. 저는 좋은 다단계예요. 자 보세요 언니. 미국 성종기 옆에 뉴스킨 깃발이 꽂혔어요. 옆집 아줌마가 말하는 다단계는 아니에요. 피라미드 다단계. 좋은 회사죠. 그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주식과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업계 깨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도요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살들이 어떤 지금 더 젊어지셨나요? 젊어졌나요? 네. 카트를 쳐도 그죠? 이 머리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만약에 주름이 착착을 하면 이 머리를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젊어졌어요. 제 걸 보여주고 제 인상들을 보여주고 우리 현대인 사장님들 언니 이렇게 늙고 싶으세요? 코에 호수 꽂고 늙고 싶으세요? 넥타이맨 노후로 맞이하고 싶으세요? 휠체어 타고 싶으세요? 자전거 타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 결단해야 돼요. 해요. 네. 클로징 멘트 언제? 저 언니 네, 장작에 붙이면서 저는 언니 어느부터 관리하고 싶은가요?
예? 그러면 이제 벌써 나와요. 나 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는 이미 먹었어. 주문해야 돼. 그 나 또 뭐 먹어야 돼요? 아까 뭐가 안 좋았다는 데 뼈가 안 좋았다는 데 지방간이 있다. 중성지방 다 돼요. 뭐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말해. 언니 돈에 맞춰드릴까요? 건강에 맞춰드릴까요? 건강에 맞춰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컨설팅인데 이제 또 내가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께 좋아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경제력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언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언니 경제 플랜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부담은 같이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판다는 느낌은 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한 번만 팔고 끝난 장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 이렇게 싼 거 갖고 우리가 팔아서 마진이 얼마나 된다고 방판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관계해주지 않고 소개받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는 그 팔로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 언니 소개하세요. 그 제품 하나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좋은 제품을 소개하시지 않겠나요? 소개 유도가 되는 없는 못 사는 사람한테도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면서 단계는 해독. 제대로 들어가는 건 해독이죠. 준비조절 패키지 있어요. 본사 20만원짜리 프로모션. 그거는 워터 몇 병 나와요? 자몽 워터 30병, 10병인가? 30병 나오죠? 네, 되게 싼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솔직히 포인트는 작지만 고객을 위해서 해독, 그 다음에 솔루션. 솔루션이라는 거, 그, 뭐, 이 사람 관절염이 있어? 아니면 지방간이 있어? 아니면 뭐, 변비가 있어?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절대 안 돼요. 원하는 걸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수, 영양과, 뭐, 티그린, 해독,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AR을 티업하고 유수 약정, 티업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AR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 유수는 1년 약정을 하시고 나머지 솔루션은 일반 정기 구매로. 그래서 싸게 먹는 거다. 얘기를 하길래, 여기도 그게 어떤 멘트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티어가 60약점 티어하면서 언니 우리 피가 바뀌는 게 좋겠는 거 120일이잖아요. 보통 4개월인데 건강하지 않은데 6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파는 거보다는 많이 먹고 알리는 차원에서 1년을 약정을 하게 되면 45% 해줘요. 그리고 또 언니가 먹는 솔루션 제품도 만약에 6개월 약정을 하면 35%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요. 싸게 먹는 거. 언니가 한 달 먹고 그냥 낫지 않잖아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걸 수 있으면 걸고 하나를 걸 수 있으면 걸고 또 여기서 얘기한 거 니드 파악 질문 들어가는 거. 언니는 그러면 어쨌든 언니 건강 다이어트 도움 피부 중에 어느 것도 착하고 관심 있어요. 이 사람이 자 다이어트는 치아공공이죠. 뉴스킨, 피부, 파마넥스, 건강, 돈, 보상이에요. 다 줄 수 있잖아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거는 만약에 보상이 진짜 돈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프로슈머 마케팅에서 똑똑한 소비자. 내가 잘 쓰고 그 우리 일을 했을 때는 언니 이렇게 9가지의 일 때문에 저희 일을 한대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러면 언니 어느 게 최고로 관심 있으세요? 이 9가지가 다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도 있고 유사하는 안 돼서 상처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 개인적인 성장도 있고 재정적 자유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확실히 들어갔을 때 몇 년을 쳤어요? 어떤 도구에서 내 나머지 언니 몇 살이죠?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한번 알아본다고 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클로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은 네 번을 만나야 돼, 무조건. 그죠? 네 번을 만나야 되는데, 그 훅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3억 받아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림프 해독을 체험을 하세요. 병원에서 안 되는 게. 분들이, 이 뭐, 양자기를 체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양자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걸 전달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구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양자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양자기 공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바닉이 나오면 갈바닉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누미스퍼가 나온다고 누미스퍼가 전부가 아니에요. 티어라이트 전부. 그건 다 그냥 우리 제품군이야. 그냥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뉴스킨 자체가 여러분의 그 뭐냐 비전이고 가치인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 그럼 여러분 인생의 전부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봤을 때는 뉴스킨 자체가 도구인 거야. 그래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을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제품 전달하고 데모스테이션하고 갈바니 초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예, 우리가 그 제품을 전달해 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뭐냐 도와주는 그게 뭐냐고 본질적인 게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해요. 바꿔주기 위해서. 그냥 그래요. 맞아요. 여기 제품을 팔면 그건 상품에 불과하다고 했죠, 제가. 네. 근데 거기에 이 제품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이 가치를 대해서 만약에 QBS를 측정했는데 이분이 너무 보니까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해. 그런데 우리가 마리노메가나 뭐 여러 가지 유스스페나 이런 걸 다 전달해가지고 그것만 파는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상품만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그 상품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해서 이 사람이 어때요? 건강을 갖다 좋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 정말로 이 아픔에서 해방돼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뉴스킨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전달했다 해서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늘 또 아까 그 조인민 사장님 아까 그 뭐냐, 어저께 스피치 들으셨어요? 네. 예.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예, 6개월 만에 됐다는 건 스피치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6개월 만에? 매나 매장 거래. 예?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께 스피치를 들으면서 와, 좋겠다. 아니, 며칠 많이, 그것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걸 듣는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스피치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연합강의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강의 왜 들어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분이 왜 저렇게 했는가를 보인다니까? 우리가 지금 백만장 시크릿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백만장자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끔 이 책에서요? 사고의 확장을 지금 넓혀주고 있잖아요. 네. 깊이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조용민 사장님이 6개월 동안 그렇게 관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제. 왜 됐을까요, 그게? 거기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온다? 그 뭐예요? 뭘 느꼈어요? 김진 사장님, 예. 네. 뭘 느꼈습니까? 이거 네. 꽃만 포기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정도는 50%짜리인데 나부터 바뀌자. 네, 엄마한테 물어봐요. 어떤 마음을 했는가? 엄마 어떤 마음을 했어? 물어보세요. 그럼 딸한테 잘 알려줄게요. 조용미 사장님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예. 들으면서? 간절한. 네, 어떤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70%밖에 안 돼. 확신. 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사. 나를 바꾼 거야. 그래서 나를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랜만에 봤는데 놀란 거야. 이게, 그게겠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캐치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고객 스스로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제품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밀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거나 강제로 밀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지? 관심 있게 끌려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요. 마케팅 중에서. 브랜드 마케팅.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인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달라지니까 상대방이 탁 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갑의 입장이 되는 거, 그 사람은 일의 입장, 을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때요?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래요. 네. 자, 뉴스킨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건 제품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뉴스킨을 사업적으로 보일 때, 왜 당신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당신은 왜 이렇게 뭐가 있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마구리 빛이 나죠? 당신은 이렇게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래 뭐야? 나는 누스키네. 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요? 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누스키 뭔지 나도 알아보고 싶다 그게. 교회에서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어. 다 너,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하는 누스키는 뭐길래 당신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전에는 복장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그랬는데 당신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변했냐? 얼굴도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생기 발랄하다.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누스키를 시작한 이래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러면 니코틱이 다 돼요. 그래서 가장 니코틱에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이 이 누스키를 통해서 변한 내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것이 니코틱이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니코틱 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게끔 나는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스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뭐, 나는 좀 배도 좀 나왔고, 나는 뭐 아직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누스키 사람이 어떤지 나는 확신이 있어, 100%. 근데 말을 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진짜 뭔가 있는 느낌이 막 나는 거야. 그런 100%의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관심을 가지고 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100%의 신념을 갖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전달하든지, 아니면 외적, 내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 있게 끌려오게 하든지, 이것이 가장 좋은 니코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예. 오늘은 니코틱 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니코틱 노하우까지 김혜성 사장님도 저희 니코틱 노하우에서 네. 저희 뉴스스페에서부터 사업설명까지 니코틱 노하우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영민 사장님 눈빛에 제가 빠져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리크루팅 다 한 명씩 하자! 그쵸? 네! 네. 리크루팅 한다는 의미로 저희 백만장장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네.